안녕하세요. 카이즈 김상준 기자입니다. 저와 함께 오늘 만나보실 차량은 기아자동차 신형 K3입니다. 신차 발표회를 통해서 외관 디자인과 실내를 리뷰해드렸는데 오늘은 그때 못 봤던 거 위주로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은 제가 신차 발표회 때 못 봤던 부분인데 라디에이터 그릴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한 차체 전면에 한 70%를 차지할 정도로 넓고요. 그로 인해서 차가 더 넓어 보이고 차가 낮아 보이는 그런 효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디에이터 그릴과 통일성 있는 부분은 이 헤드램프 디자인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앞쪽에서부터 측면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길쭉하죠. 그래서 차가 더 넓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고 약간 부메랑을 형상화한 듯한 그런 날카로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이 하단 범퍼 볼 수 있는데 사실 양산차를 이렇게 디자인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이쪽으로 앞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상당히 스포티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 약간 튜닝을 한 것 같은 느낌까지도 보여주고 있어서 젊은 사람들 감각을 만족시켜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측면 디자인도 한번 살펴볼게요. 측면 살펴보고 계신데요. 준중형 차량이지만 거의 중형차의 그런 느낌처럼 길쭉하고 늘씬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이 C필러 디자인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거의 쿠페 같은 느낌처럼 이렇게 완만하게 누워 있어요. 그래서 차를 더 길쭉하게 보이는 효과들을 내고 있고 마치 포르테 쿱 예전 모델이죠. 이 연상되는 것처럼 이 C필러 디자인이 상당히 두툼하게 이렇게 완성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측면에서 이 중앙에 이제 도어 쪽에 요즘에 디자인을 많이 가미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선도 넣고 접었다 폈다 이렇게 하는데 이 K3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은 없고요. 그냥 벨트 라인이 쭉 연결되어 있고 이쪽 부분은 평평해서 좀 더 넓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휠 디자인을 보시면 이 차량이 커진 것만큼이나 작지 않은 17인치 휠을 적용했는데도 조금 작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휠하우스가 약간 휑한 느낌이 있는데 벌써 K3를 구매하신 분들 중에서 인치를 이렇게 올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휠하우스가 상당히 좀 가득 차 보이는 느낌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후면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후면부 살펴보고 계신데요. 리어램프 디자인이 역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인데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리어램프 디자인 안에 이제 LED로 이렇게 선이 꾸며져 있죠. 근데 활씨를 이렇게 당긴 것처럼 이렇게 형상화가 되어 있는데 K3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만족스러워 하시는 부분이고 K3만의 그런 독창적인 디자인 느낌을 가져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 방향 지시등이 전면하고 마찬가지로 F자 형태로 이렇게 디자인 통일성을 가져가서 이렇게 방향 지시등을 역할을 하고 있고 하단에 이제 범퍼를 보시면은 특별한 디자인 포인트는 없지만 그래도 검정색 계열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었고 머플러 디자인까지 오른쪽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 한번 볼게요. 트렁크 공간은 진짜 넓어요. 거의 중형차급이라고 해도 손색 없을 만큼 넓고 보시면은 이쪽 안쪽에도 공간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수납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너무 좋습니다. 단점이 있는데 폴딩이 안 돼요. 폴딩이 안 되고 여기 중간에 스키스루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꽤나 큰 불만 사항으로 지적이 될 부분이라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향후 한 1년, 2년 안에 아마 부분 변경 모델을 통해서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내에 제가 탑승했는데요. 우선은 계기판 디자인 보고 계십니다. 계기판 디자인이 뭐 디지털로 화려하게 되어 있는 건 아닌데 아날로그고 시인성은 상당히 보기가 좋고요. 그리고 지금 뭐 거리 88.8km를 제가 리셋하고 달렸는데 연비는 14.2 정도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주행하면서 다시 리뷰를 할게요. 그리고 상당히 만족스러운 부분은 이 스티어링 휠 디자인을 볼 수가 있는데 파지가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리고 느낌이 좋고 또 펑션 기능들이 좌측과 우측에 이렇게 다 있어서 웬만한 그런 다 조작들을 손을 떼지 않고 스티어링 휠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좋고요. 그리고 또 이 해당 차종 같은 경우에는 또 그 반자율 주행 기능이 또 탑재가 돼 있어서 측면에 이제 차량이 있는 것들 감지도 되고 또 반자율 주행 기능을 좌측에서 이렇게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꺼졌다 켜졌다 이렇게 하잖아요. 네, 이렇게 활성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당히 마음에 드는 부분은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보실 수가 있는데 우선은 상당히 직관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내비게이션하고 기능들을 이렇게 분할해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은 좋고 또
또 메뉴 같은 경우에도 한국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도록 상당히 메뉴도 이렇게 스마트폰을 보듯이 큼직큼직하고요. 그리고 또 어른들이 연세 있으신 분들이 쓰기에도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이 아래쪽에 직관적인 버튼들을 준비하고 있어서 누르면 바로바로 이렇게 메뉴로 넘어가는 부분들이 좋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 오토 에어컨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실 조작은 되게 좋아요. 조작은 상당히 편리하고 좋은데 아쉬운 부분은 이 재질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그런 디자인하고 조금 안 어울리는 듯한 느낌이 있다. 그래도 사용하기는 상당히 편리하다. 그리고 해당 차종 같은 경우에는 또 옵션이 좋은 상위 트림인데 무선 충전 기능이 있죠. 그래서 이쪽에 안쪽에다가 무선 충전을 할 수가 있고 또 아래쪽에 뭐 시거잭이라든지 휴대폰 충전 그리고 휴대폰을 연결했을 때 애플 카플레이 등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좋습니다. 전체적인 그런 디자인의 느낌을 보면은 기존과는 차이가 많이 날 정도로 상당히 깔끔하게 디자인되어 있고 또 이런 소재나 이런 부분도 과거의 K3보다는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2열 좌석도 제가 앉아볼게요. 2열에 제가 탑승했는데요. 우선은 1열에 제가 앉은 자세 그대로 지금 2열에 탑승을 한 거고, 보시면은 한이 정도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크게 불편하지는 않고요. 제가 조금만 더 편하게 앉아볼게요. 편하게 앉았을 때도 뭐 엉덩이나 허리 이런 느낌은 편안한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 엉덩이 쪽이 약간 이렇게 조금만 더 이렇게 아래쪽으로 감싸주는 느낌이었으면 좀더 편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중간에 이제 센터 터널이 높게 나오지 않아서 이 중간에 앉으신 분도 그렇게 다리 공간이라든지 이런 공간이 크게 불편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좋은 점은 이 위쪽을 헤드룸을 파놨어요. 그래서 키 크신 분이 앉아도 이렇게 머리 공간은 충분하고 지금 보셔도 제가 머리 이제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불편한 부분은 없습니다. 암레스트를 내렸을 때 이제 팔 각도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적당하고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이 중형차만큼 넓은 공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성인 4명 기준으로 패밀리 세단으로 운영해도 뭐 부족함 없는 적절한 공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주행하러 가보겠습니다. 케이3를 주행하러 나왔습니다. 주행 감각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궁금해 하시는데 제가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느낌이 중요하잖아요. 사람을 만나든지 뭐 직장에 취직을 하든지 다첫 느낌이 제일 중요한데 이 케이3의 첫 느낌은 차량이 움직이는 감각 자체가 준중형차급 이상의 그런 감각을 좀 보여줍니다. 약간 좀더 컴포트하고 편안한 그런 움직임들을 보여주게 바뀌었고요. 이제 전에 K3 모델과 성향 차이가 아주 많아졌어요. 준중형차들은 대부분 좀 운전하는 그런 느낌이 조금 약간 너무 가벼운 날랜 느낌이 좀 있어요. 주행하면서 뭐 스티어링의 반응이라든지 전체적인 서스펜션의 세팅 그리고 움직임 전체적인 부분들이 조금 가볍고 좀 경쾌한 느낌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어 있는데 지금 K3는 그런 느낌보다는 좀더 안락하고 묵직하고 좀 중형 세단 같은 느낌이 좀 강해져서 국내 소비자들은 원래 그런 부분을 더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좋아하시는 부분으로 더 개선됐다. 그렇기 때문에 만족도가 더 높겠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느낌은 되게 좋아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현행 아반떼 이제 시승기도 있잖아요. 저희 밸류 플러스 시승기가 있는데 가성비가 참 좋고 또 여러 가지로 훌륭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 K3를 몰아보니까 아반떼를 사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솔직히. 예, 가격도 그렇고, 옵션 구성이라든지, 뒤에서 말씀드릴 스마트 스트림, 엔진과 변속기 부분까지도, 아반떼보다 훨씬 더 낫다.
그래서 지난 4월 저번 달이죠. 저희 카요 통계 보시면은 아반떼보다 판매량이 더 많아요. K3가. K3 신차 발표 현장에서 이제 기아차 관계자분들이 상당히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 스마트 스트림 엔진이 사실 토크라든지 출력 자체가 마력 자체가 좀 GDI 엔진보다 낮아졌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기술이 퇴보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쓸데없는 걱정이었다는 부분이 느껴집니다. 엔진 얘기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출력이 낮아졌어요. 실제로 예. 직분사 방식의 그 출력을 갖고 있던 그런 방식에서 이제 간접분사 방식으로 바뀌었죠. MPI 방식이고 그 대신에 듀얼 포트로 이제 두 곳에서 연료를 분사함으로써 좀 더 이제 폭발적인 그런 힘을 주게끔 바뀌었는데요. 사실 GDI 엔진보다는 출력이 낮아졌는데 실용 영역 구간에서 이제 우리가 주로 운전하는 저속에서부터 뭐 한 100km까지 올라가는 그런 구간 있잖아요. 그 구간에서의 만족감들을 높였다고 하는데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운전을 해보니까 출력은 뭐 123마력에 15.7 토크 예. 이 정도 수치를 보여주는데 이전에 이제 아반떼에 적용됐던 1.6리터 GDI 엔진보다도 훨씬 만족감은 높습니다. 그리고 실용 영역 구간에서도 운전하는 감각 자체가 훨씬 그리고 출력이나 뭐 가속 성능이나 이런 부분이 가속 질감이나 이런 부분이 더 짜임새 있는 느낌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더 만족스럽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숙성 부분이 정말 놀라운 수준인데요. 사실 요즘에 현대 기아 자동차가 상당히 정숙하게 차량을 만들어요. 왜냐면 국내 소비자분들이 정숙한 느낌의 차량을 좋아하시고 또 선호하시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당연히 간다는 거는 맞지만 우선은 엔진은 말씀을 또 안 드릴 수 없죠. 스마트 스트림 1.6 MPI 방식의 엔진을 적용하면서 GDI 특유의 소음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따다다다다닥 하는 그런 엔진의 소음이 있었잖아요. GDI 엔진이. 근데 이제 그런 소음 자체가 없어지고 또 엔진에서 오는 이런 그냥 차 안에서 느껴지는 엔진의 진동이라든지 소음 부분이 GDI 엔진 대비 상당히 적어졌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어요. 그래서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풍절음이나 이런 부분도 지금 100km로 달리고 있는데 고속도로에서 거의 느껴지지 않아요. 아마 제 목소리가 독자분들한테 상당히 잘 들릴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간혹 가다가 어떤 차종 같은 경우에 이제 풍절음이 많이 발생하거나 실내로 유입되는 그런 소음들이 많았을 경우에는 제가 이제 리뷰를 하면서도 좀 걱정을 해요. 이 목소리가 잘 전달될지에 대해서. 근데 지금은 아주 목소리가 잘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만족스러운 정숙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마트 스트림의 이제 짝꿍처럼 불리는 게 이제 CVT 변속기인데요. 이제 쉽게 설명드리면 무단 변속기죠. 근데 무단 변속기는 이제 일본의 자동차들이 적극적으로 사용을 했었고 뭐 자트코의 CVT가 이제 많이 사용을 했는데 국내에는 사실 CVT 변속기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막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이제 저도 의아했던 부분이 K3에 이제 CVT 변속기를 적용을 했고 향후 앞으로 이제 이 스마트 스트림이라고 불리는 이런 MPI 방식의 엔진과 또 CVT 변속기를 적극적으로 사용을 할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왜 이제 좀 뭐랄까 구형 방식이라고 지적을 받고 있는 그런 방식들을 왜 지금 현재에 와서 앞으로 왜 사용하려고 하는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CVT 변속기 같은 경우에도 싫어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이제 그 특유의 느낌 때문에 예,
특유의 그런 좀 그 변속이나 이런 부분이 좀 이질적으로 다가오는 분들, 그냥 일반적인 변속기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제 CVT 변속기를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저는 그렇게 싫어하진 않지만, 근데 지금 그런 CVT 변속기의 단점이라고 지적됐던 부분들을 이 IVT라고 불리우는 현대 기아 자동차의 스마트 스트림이 상당히 개선을 잘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느낌들, 이질적인 느낌들이 별로 없고요. 그리고 또 장점은 엔진 회전수를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가속을 할 때라든지 아니면은 뭐 급가속, 또 내가 원하는 그런 가속 성능이 필요할 때 엔진 회전수를 꽤 많이 사용해요. 거의 이제 6500rpm부터 레드존이 시작이 되는데, 레드존까지 이제 그 가상 변속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받쳐주면서 이제 그냥 일반적인 그런 변속기처럼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지금 제가 한번 해볼게요. 스포츠 모드로 일단 왔는데요. 기어 노브를 이제 좌측으로 당기면은 스포츠 모드로 변환이 돼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빨간색으로 바뀌면서 S모드로 바뀌고 스포츠 이제 모드가 활성화가 됐는데, 스포츠 모드에서는 이제 기어 노브를 위아래로 내리면서 수동 변속 모드를 지원을 합니다. 지금 제가 다운시프팅을 2단계까지 했어요. 100km인데 지금 보시면은 그냥 일반 변속기처럼 버텨줍니다. 그래서 레드존에 지금 닿았어요. 6500rpm 레드존에 닿았는데, 레드존에 닿을 때까지 버텨주고 그 다음에 5단으로 변속을 시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CVT 변속기에서는 찾기 힘든 특성이었는데, 확실히 이런 부분을 확실히 좋게 만들었고, 소비자들의 그런 CVT 변속기에 대한 그런 단점들을 보완해서 내놨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칭찬할 만합니다. 정말 이질적이지도 않고 좋습니다. 그리고 변속이 상당히 지금 90km 정도로 달리는데, 다시 다운시프팅을 하면은 3단까지도 80km 넘어서도 85km 정도, 90km 가까이 되는데도 이제 내려가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은 6000rpm에 지금 거의 고정이 되어 있는데 계속 올라가죠. 속도를 올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속을 어느 정도 시점에서 버텨준다는 점, 그리고 내가 원하는 가속력을 낼 수 있도록, 내가 원하는 엔진 회전수 영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뒷받침해준다는 점은 아주 좋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출시된 지 이제 불과 몇 개월 안 됐는데, K3에 처음 적용된 시스템이거든요. 스마트 스트림이. 그러다 보니까, 내구성이라든지, 또 앞으로 어떤 정비 소요를 사실 발생할지는 몰라요. 문제점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첫인상은 정말 좋습니다. 변속기라든지, 또 엔진이라든지 두 가지가 적당하게 이렇게 조화로운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만족감은 높은 편입니다. 드라이브 모드가 컴포트, 에코, 스마트, 그 다음에 이제 기어 노브를 좌측으로 당기면 스포츠까지 있는데, 저는 사실 이 현대기아 자동차의 스마트 이 드라이브 모드를 썩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그다지 스마트하지 않았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았었는데, 지금 K3에 적용된 스마트는 꽤 스마트합니다. 실제로. 예. 상황에 따라서 이제 스마트 불에 이제 불이 바뀌어요. 에코 모드로 갈 때, 혹은 컴포트 모드로 갈 때, 스마트 모드로 갈 때 이렇게 변환되는 게 눈에 보이고, 또 길이 막힌다던가 이럴 때는 자기가 에코 모드로 싹 바꿔가지고 연비를 아낄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은 상당히 진짜 스마트합니다. 네. 이런 부분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점이다, 잘 해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또 운전하는 감각 중에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 스티어링 피드백이잖아요. 근데 우선은 스티어링 피드백도 상당히 완성도가 높아요.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운전했을 때 차선을 이렇게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유격이 크지 않은 편이에요. 좌우 유격이 크지 않고 상당히 잘 따라와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스티어링을 조작했을 때 어느 정도 느낌이 좋다. 근데 이제 스마트 모드라든지 아니면 뭐 컴포트 모드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무게감이 조금 가볍기도 하고요. 그리고 약간의 유격은 있어요. 약간의 유격은 있는데 좀 더 만족스러운 부분은 이 스포츠 모드로 바꿨을 때 이 무게감이 좀 더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필드백 자체가 조금 더 묵직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다고 많이 무거워지지는 않고요. 살짝 좀 무거워지고요. 그 대신에 이제 조향, 이제 스티어링의 조향 느낌이 조금 더 타이트해져요. 그래서 조향비가 좀 더 타이트해지면서 움직임이 좀 더 세밀해진다. 세밀해지고 정밀해진다. 그래서 이 운전하는 맛이 살아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재미있는 운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차선을 변경할 때도 나름대로 만족감이 높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자율 주행도 기능이 들어갔어요. 지금 고속도로에서 한번 사용을 해 볼게요. 지금 좌측에서 버튼을 눌러서 활성화를 시키면은 이제 계기판에 이제 표시가 되거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까지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사용을 했고요. 고속도로 구간이고 100km로 세팅을 한 다음에 지금 한번 가볼게요. 차간 거리는 우선 앞에 차와 그 제 차와의 거리를 최대 3칸으로 설정을 했고요. 아, 4칸까지 되는군요. 4칸으로 설정을 했고요. 앞에 이제 저 택시가 있는데 100km로 달리고 있고 차간 거리를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좌측과 우측의 그런 그 도로의 폭을 적당하게 잘 맞춰서 가고 있어요. 우측으로 살짝 이렇게 약간 쏠린 것 같은 느낌은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맞춰서 가고 있습니다. 전방 시야도 상당히 양호하고 운전했을 때의 개방감이나 전체적인 부분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운전하기가 상당히 편하고 그리고 서스펜션의 세팅 자체도 스포티한 그런 주행 성능이나 감성보다는 아무래도 좀 부드러운 승차감, 부드러우면서도 상당히 탄탄한 승차감을 주려고 한 노력을 한 흔적을 볼 수가 있고요.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서스펜션 세팅 자체가. 그리고 쿠션빔도 참 세팅을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좀 쇼코너나 아니면 이렇게 산띠 같은 거를 달려도 차 움직임이 꽤 기민하게 움직여요. 잘 따라와요. 그래서 노면의 홀딩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다. 이제 토션빔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멀티링크 방식보다 이제 노면 홀딩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셔서 싫어하시는데 안 그렇습니다. 예, 충분히 노면을 잘 홀딩 시켜주고 잘 잡아주고 또 안정적인 그런 주행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성능은 무난합니다. 네. 출력이 높은 차량은 아니기 때문에 출력 대비 적당한 수준이고요. 초기에 응답력이 몰려있는 편도 아니고 이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내가 밟은 만큼 점진적으로 이렇게 제동력이 증가하는 타입이어서 상당히 신뢰감이 있고요. 그리고 원하는 브레이킹 능력을 이제 밟는 만큼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는 부분도 좋습니다. 독자분들께서 이 제가 시승 리뷰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계신데 좀 저한테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도대체 그래서 어떤 트림을 사야 됩니까? 예, 추천을 해달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차종 같은 경우에는 노블레스 트림이에요. 가격이 2,220만원이고요 옵션이나 이런 것들을 다 넣으면 한 2,400만원이 넘어가는데 물론 이렇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구성들이나 안전 옵션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은 들진 않는데 그래도 2,4,500만 원이라는 돈이 꽤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 차를 또 사시는 분들이 20대나 30대 또 첫 차를 구매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좀 이렇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격표를 면밀하게 좀 보니까 이 노블레스 트림까지는 굳이 사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럭셔리 트림 1,810만원이거든요 1,810만원의 럭셔리 트림에다가 그 정도를 사셔도 제 생각에는 크게 부족한 건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안전에 관련된 뭐 드라이브 YG 옵션 정도만 이렇게 추가를 하시면은 1,900만원 초반이 돼요. 그러면은 그 이렇게 높은 등급을 사는 것보다 그래도 한 500만원, 600만원 정도를 차값에서 세이브를 할 수가 있는데 저는 가성비는 이 럭셔리 트림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높은 등급에 여러 가지 옵션들을 넣지 마시고 적당한 트림에 필요한 옵션들만 이렇게 딱딱 넣어서 구매를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연비 부분을 살펴보시면 제가 상당히 주행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지금 리셋하고 탄 것만 해도 한 175.8km 정도 탔고 이제 다 해서 합치면 한 500km 정도 주행을 했을 것 같은데 연비는 14.3km 퍼 리터가 나왔죠. 그러니까 리터당 한 14.3km 정도를 달릴 수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테스트를 한다고 이제 뭐 급제동도 하고 고가속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14.3km 정도. 그다음에 주행을 했을 때 한 고속화 도로가 한 60%, 일반 도로가 한 40%, 막히는 길도 지금 가고 있는데 또 연비가 크게 저하되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실 연비가 좋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정속 주행을 하고 조금 더 연비에 신경을 써서 운전을 했을 경우에는 연비가 한 15 정도? 16까지도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연비는 좋아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총평을 해보면 외관 디자인은 워낙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뭐 소비자분들의 독자분들의 취향에 맡겨야겠지만 저는 기존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젊어진 감각이라든지 전체적인 그런 느낌이 상당히 스포티하면서도 또 차가 좀 더 커 보이고 약간 쿠페처럼 바뀐 부분들 더 세련된 느낌들 그래서 상당히 좋고요. 주행적인 면에서는 사실 신차 발표회를 봤을 때 야 출력이 더 낮아지고 CVT 변속기를 적용했다고 야 왜 그랬을까 정말 궁금했거든요. 그랬는데 타보니까 주행을 제대로 해보니까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가 있었고 수치적인 부분에서는 만족감이 떨어지죠. 아무래도 출력이 줄었으니까요. 토크도 그렇고 근데 실질적으로 운전했을 때 감각은 훨씬 더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아반떼에도 이제 이런 스마트 스트림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반떼 판매량을 넘어섰죠. K3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반떼를 굳이 사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이 K3를 운전을 해보니까. 그래서 후속으로 나중에 나온 차가 아무래도 좋다는 그런 결론이고 K3의 그 상품성은 상당히 뛰어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격이나 이런 부분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저렴한 트림, 럭셔리 트림, 두 번째 트림으로 조금 합리적인 구매를 하신다면은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독자분들 감사하고요. 저희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저희가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